2021년 말이죠. 편집. 영상을 아는 관계자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 김치가 숙성되듯이. 안녕, 빠이영. 돌아가고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손준호입니다. 아, 뮤지컬 배우고요. 오늘 화요일, 신세대 같이 또 이렇게 패드로 네,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신세대라고 요즘 안 하잖아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줄님의 노트가 있었어가지고 또 확인해 봐야죠. 굿. 하게 됐습니다. 아, 또 이렇게 손톱을 끄는 영상을 찍는다고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튀었네요. 저걸 잘 찾아서 쓰레기통에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가 저걸 먹고 또 다른 날 창조해. 이런 얘기는 요즘 MZ세대들은 모르려나? 아세요? 모르죠? 편집. 제가 지금 몇 번의 작품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엘리자벳, 엑스칼리버, 드라큘라, 모차르트, 드라큘라, 이번 엑스칼리버까지 저 여섯 번 연속 지금까지 형과 함께 하고 있어서. 맞죠? 맞아. 그래서 이제 형이 없는 연습실? 공연? 상상이 안 되는 게 형이 없는 나의 공연? 상상이 안 돼요. 진짜 이 영상을 아는 관계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준호 형이랑 뭔가 어려워? 자전거가 있다면 이 자전거의 한 바퀴? 내가 또 한 바퀴 같이 굴러가네. 엘리아 데스포. 근데 안 돼서 되긴 돼요. 외발로 또 안 돼서. 서퍼스처럼. 아, 내가 뒷바퀴 해야겠다. 대본 한 번에. 대본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안무를 그렇게 많이 하는 역할은 없지는 않아가지고 주로 이렇게 서 있고 멋있는 막 멋부리는 그런 역할. 아, 2021년 말이죠. 관객이라면 막공이죠. 그러니까 배우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연을 하면서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연습할 때는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막공쯤 되면은 물을 익는다 그러나 김치가 숙성되듯이 완전 숙성되는 거죠. 그래서 막공의 공연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거지. 감독님 한 분한테만 느끼고 관객은 몰라야죠. 너무 밸런스 너무 쉬운데요? 하나만 좀 비행해 줘. 비행해 줘. 아픈 거 절절한 거. 눈물 뚝뚝. 또 비극적인 결말이 관객들한테 임팩트가 올 수 있어. 너무 감사하죠. 초연에 참여하게 되고 재연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배우로서도 되게 뜻깊고 감사한 일이고 되게 이만한 자세도 남달랐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대본이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줬던 것 같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그래서 아마 오셔서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좋게 변해서 관객분들한테 만족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초연과 재연을 참여하면서 참 이 멀린이 나한테
행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록버스터 전설 이야기 꼭 보러 와줘. 너 안 오면은 정말 후회할걸? 반말해서 미안해. 안녕 빠이염. 미쳤나봐. 네, 뮤지컬 엑스칼리버 한남동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2021년 11월 7일까지 합니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만큼 재미있고요, 무대가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즐겁게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